아니, 근데 아까 말씀드려보니까, 우리 이제, 경찰서에서 강력팀장을 하셨으니까, 사기꾼 딱 보면 보이신다면서요? 그 사기 유행의 피해자들이 주로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신분을 가드 포장해요. 그다음에 재력을 가시해요. 사실상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빈 깡통인데, 얼굴에 딱 보면 나타나는 현상은 뭐 이제 얼굴은 통상적으로 사람이 조금 뭐랄까 살살 그 눈웃음 친다라든가, 그다음에 상대방을 눈을 정확하게 보지를 못해요. 그리고 곁눈질을 힐끔힐끔 하는 사람들, 일끔일끔.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사기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우리 저 박성주 건축가께서는 뭐 관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 사기꾼입니까? 관상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얼굴을 경험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. 특히 관상학적으로도 사기꾼의 유형을 몇 가지 좀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관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봤을 때첫 번째 전체적인 이미지가 중요하고 각 부위의 생김새와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, 첫 번째는 누구나 얼굴을 보게 되면 그 화가 나면 얼굴을 찌푸리게 되잖아요. 근데 두려움과 소름이 돋는 악상의 얼굴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맑지 못하고 더러운 탁상의 얼굴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. 그럴 때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, 두 번째는 눈빛입니다. 눈빛. 예, 수술을 통해서 눈매는 고칠 수 있지만 눈빛은 바꿀 수 없는 것처럼 몸이 천냥이면 눈은 구백냥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데요. 특히 흰자위가 많이 보이는 눈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. 그리고 요게 전 궁금해. 빈상이 뭡니까? 빈상이 뭡니까? 빈상이라는 것은 그 얼굴에서 재백궁이라고 하는 코가 뼈대가 좀 약하고, 그다음에 코끝에 그 살집이 좀 약하면서 콧망울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돈을 지키는 힘이 없다고 얘기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빈상의 얼굴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을 회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.